예, 안녕하세요. 이기쌤입니다. 오늘은 제 카메라를 저쪽 작업실 개인 레슨실에다 놓고 와서 지금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한번 처음 해보는데 제가 반대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오늘은 이론을 많이 할 거니까 네, 그런 거 위주로 하느라고 지금 앵글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녹화한 다음에 좀 괜찮으면 내보내고 아니면 뭐 다음에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레슨 때 말씀드리죠. 기타 치는 사람의 소원은 두 가지. 처음에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노래가 나오든지 내가 반주를 좀 쫙, 좀 악보 없이. 집에 악보는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악보가 없으면 뭐 노래 하나도 못 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누가 어떤 노래를 하면 내가 애드립을 한번 멋지게 한번 넣어보겠다. 예. 둘 중에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예. 애드립은 어느 정도 흉내가 좀 가능하고 조금씩 틀려도 괜찮지만 사실은 악보 없이 노래를 한다는 건 반주가 코드가 조금만 틀려도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 게더 어려워 첫 번째 게더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악보 없이 반주를 잘하는 친구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어느 누구냐면 교회에 반주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뭐 초등부 애기도 있고 그 중고등학교 걔네들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 코드 흐름이라든가 코드가 바뀔 때그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굉장히 반주를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조금만 키 다르게 쳐도 막다 따라가고 그냥 그런 것들이 어른들한테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한 30, 40대까지 전혀 음악을 안 하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음악을 하시려고 하는 30대도 좀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안 하면 그런 거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좀 코드가 좀 색깔처럼 보여야 어떻게 좀 바뀌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훈련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많이 힘들죠.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악보 없이 기타 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볼 건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코드의 진행을 알아야 어떤 노래가 나와도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좀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코드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코드도 또 여러 노래를 한번 해보신 분이 들으시면 훨씬 좋으시고 완전 초보자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2, 5, 1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앵글이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2, 5, 1 중에 1을 이쪽에다 쓰는 거예요. 1을.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쓸게요. 로마식으로 안 쓰고 그 원이라는 건 결국 어떤 키냐, 어떤 키냐에 대한 걸 하는 거죠. 예, 어떤 키냐. 그러면 뭐 C 키가 있을 수 있고, D 키가 있을 수 있고, E 키, F 키, G 키, A 키. 제가 이게 화면에 들어오나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충분히 잡히네요. 예. 자, 우리가 주로 기타로 치는 게이 여섯 가지의 키죠. 이 여섯 가지의 키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키를 1로 보는 거죠. 그러면 2는 뭐냐면 2에 해당하는 것은 언제나 마이너가 붙게 돼 있어요. 물론 화성학적으로 1도, 3도, 5도, 7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가 됐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초보들을 위해서 그냥 2는 마이너가 붙는다. 무조건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C에 대한 2도는 뭐냐? 알파벳 순서로 D죠. D. E는 C, D. C 다음에 D니까. 요걸 마이너가 그냥 내려와서 붙어서 D 마이너가 되는 거죠. 3성부로 쌓아 올렸을 땐 D 마이너, 4성부로 쌓아 올렸을 땐 D 마이너 7이지만 우리는 그냥 오늘 3성부만 갖고 얘기해서 D 마이너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도가 나올 때는 3성부밖에 안 쌓아 올렸는데 제가 7이 붙는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예, 5도만. 예. 4성부가 쌓으면 다른 모든 도수도 다 7이 붙지만 5도는 도미넌트 7으로 1도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5도만 7을 붙여서 그러면 C에 대한 다섯 번째는 C, D, E, F, G니까 G를 쓰고 7을 쓰세요. 그래서 어떤 코드, 음악에서는 케이던스, 종지가 중요해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데 그 마무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251이라는 어떤 코드의 2도 마이너, 5도 7, 1도로 진행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어떤 노래든지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뭐 2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학교종이 땡땡땡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만 갖고 할 수 있어요. 1도하고도. 근데 그거는 너무 간단한 애기들 노래, 동요 같은 거가 문제고 대개는 251으로 종지를 짓게 돼서 재즈 기타나 재즈 음악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몇 년 동안 251의 코드 진행에 의해서 모든 애드립이라든가 화성 진행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다른 키의 251도 계산해 볼까요? D키의 2는 D2니까 Em, 그 다음에 여기는 A7 이 되겠죠. 다섯 D에서 D, E, F, G, A니까 7 E의 2도는 뭐예요? 온음이에요. 그러니까 F가 아니라 F, 샵, 마이너가 돼야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도니까 B7 뭐 이렇게도 보시면 알겠죠. F는 뭐가 2도예요? F, G 마이너가 2도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C니까 C7.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기타를 많이 쳤던 분들도 이 코드가 나올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우리 12스텝 교재에 나오는 31페이지 6, 한 키에 6가지 코드 진행 그 중에 251이 있는 거죠. 그걸 강의를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G의 2도 마이너는 A 마이너가 되겠고 그 다음에 5도 7은 D7이 되겠죠. A는 AB 마이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E7이 되겠죠. 그래서 각 코드에 251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처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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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확률이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야. 자. 어떤 노래 우리 오늘 레슨 때 이거 했던 거 중에 자 나성의 가면이란 노래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C키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노래를 진행할 때 잘 보면 E, D마이너, G7, C가 많이 나오는데 D마이너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 G7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왼손을 한번 보시면서 코드 라인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성에 가면 견지를 비우세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나왔어요. 251. 사실은 251은 종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관계 코드 중에 C로 시작하는 관계 코드에서 251만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 앞에 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도 마이너예요. 6도 마이너가 뭐예요? C에서 6도 마이너는 A 마이너가 돼요. 여섯 번째가 A고 역시 여섯 번째도 마이너라고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화성을 쌓아올리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또 외우셔도 괜찮아요. 2도, 3도, 6도는 무조건 마이너가 붙어요. 예. 관계 코드 6개 중에 우리 12스텝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그 코드 진행에서 3개의 메이저와 3개의 마이너 코드로 노래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 로크리안 그 마이너 7 플랫 5를 제외하면 그건 뭐 노래할 때 제외해도 노래 진행에는 별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성의 가면이란 노래는 C 코드의 251 외에 A 마이너라는 6도 마이너가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C 나성에 가면 경지를 띄우세요. 그 다음에 D 마이너 함께 못 가서 D 마이너가 나오면 그 다음에 G7이 나오고 C가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나성에 가면 경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뭐 정말 미안해요. 낙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사랑의 이야기가 뭐 가사를 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C 다음에
6도 마이너가 나온 뒤에는 이런 진행으로 종지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노래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담다디다 담했더니 나다다 담다디나 그대는 나를 사랑하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어떤 노래든지 이런 251 외에 하나를 제외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한다는 거를 잘 알면 어떤 노래든지 이렇게 악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뭐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Oh my darling, I've been told. I love you, but you love me. Oh my darling, can't you see? C에서 C, A 마이너 다음에 D 마이너가 나오면 무조건 G7으로 가서 CCM에도 이런 거 많죠.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심지어 251으로만 되어 있는 노래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드 진행에서 251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쓴다고 강조했는데 여러분 악보를 잘 보시면 화성학 진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성의 진행에서 1도, 4도, 5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왜 D마이너를 먼저 했지? 이 자리에 F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1도인 C와 4도인 F와 5도인 G7 이게 먼저 아닌가? 예, 맞아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코드 관계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요 2도를 4도로 대신 진행해도 괜찮아. 그러면 C의 4도는 코드가 뭐예요? F코드죠. 우리가 많이 알고. 그래서 보통 CFG로 G7이나 G로 이렇게 코드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왜 D마이너와 F가 그 서로 대리코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D마이너의 코드 톤이 파, 라, 도고 D마이너가 레, 파, 라예요. 두 가지 음이 코드에서 겹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교묘하게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아까 했던 노래를 이번에는 2도 마이너를 쓰지 않고 4도인 F를 한번 써볼게요. 담다디담 했던 거를 담다디담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Oh my darling, I've been told. I love you, but you love me. Oh my darling, can't you see? 어때요? 뭐 이상하지 않죠? 2도 마이너 대신에 4도 F를 쓸 수도 있어요. 네. 또 이 두 개가 잘 보면 나란한조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나란한조는 여기서 지금 맞진 않지만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E 마이너는 뭐하고 나란한 조예요? 얘가 지금 미, 솔시예요. 그러면 D에 대한 4도가 G예요, G. 이거 솔, 시, 레로 되었죠. 이 솔시, 솔시가 겹쳐요. 대리코드 관계를 쓸 수 있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F 마이너의 4도는 A, 라, 도샵, 미, 파샵, 라, 도샵. 도샵, 라가 겹치죠. 그 F의 4도는 뭐예요? B 플랫이죠. B 플랫, C 플랫, 레, 파. 얘는 솔, C 플랫, 레. C 플랫, 레가 겹치죠. G는 C니까 도, 미, 솔. 얘는 라, 도, 미. 도, 미가 겹치고. A에서는 4도가 D니까 레 파샵인데 얘는 C 레 파샵이니까 레하고 파샵이 겹치죠. 이렇게 해서
그 이도 마이너 대신 사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2스텝 레슨 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예요? 31페이지죠. 한 노래 6개의 관계 코드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개 나왔고 두 개 나왔고 세 개 나왔고 네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2, 5, 1 외에 두 코드 정도 더 나오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3도 마이너와 6도 마이너예요. 이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2, 5, 1 외에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도 마이너와 6도 마이너. 만약에 C일 경우에 3도 마이너는 C, D, E니까 E 마이너가 되겠죠. 3도에도 마이너를 붙여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6개의 코드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2, 5, 1의 흐름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붙여갖고 노래에 써서 그 어떤 노래든지 한번 C키로도 불러보고 그렇게 막 그 아시는 노래를 변주해서 C키로 바꿔갖고 한번 해보시면 그 악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되겠어요. 막연하게 악보 없이 막 하면 좋겠다.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물론 시간이 흐르면 되세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건지 체계적으로 한번 코드의 진행을 한번 알고 하시는 거와 그냥 무대포로 외우는 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12스텝 레슨북 있으신 제 교재 있으신 분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3도 6도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5, 1이 뭐다? 어떤 코드의 1도로 진행했을 때 2도 마이너와 5도 7으로 끝나는 이런 종지의 느낌을 잘 갖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게 또 왜 좋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킹을 가셨어요. 그럼 버스킹을 가서 노래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노래할게. 이럴 때도 있고 갑자기 공연에서 뭐 앵콜이 들어왔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면 너무 좀 썰렁하잖아요. 뭔가 내가 그 노래에 대해서 솔로를 좀 하고 싶다. 솔로가 나는 돼. 그러면 솔로를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가 세컨 기타를 쳐줘야 그거에 맞춰서 솔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C 스케일을 알아요. 근데 이 C 스케일로 어떤 음악을 구사하려고 해도 누가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할 수 없으면 세컨 기타 치는 사람은 무조건 2, 5, 1 진행을 해주면 돼요. 네 마디를 돌리는 게 좋은데 간주할 때, 뭐 간주나 기타 솔로 할 때 2, D 마이너, G7을 한 마디씩 그리고 C를 두 마디 정도 해서 네 마디를 맞춰서 이걸 계속 돌리면 할 수 있죠. C 너무 쉬우니까 뭐 E로 한번 해볼까요? E? 그럼 이 애들립 어디서 해야 돼요? 도레미 9번 플랫에서 기준 잡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코드에 F 스케일을 치고 애들립을 한다고 해서 이 코드만 계속 쳐주면 말이 안 돼요. 이 코드에 2, 5, 1인 F샵 마이너와 B7, E를 쳐주면 솔로하기가 훨씬 편해요. 한번 쳐볼까요? 제가 세컨을 한번 녹음해 볼게요. 아니, 잘못했어. 2부터 쳐야 돼요. 물론 1도부터 쳐도 되지만. 5번 지금 했죠? 두 마디 다시 2인 F샵 마이너 한 마디 5도인 E7 한 마디 다시 1도 두 마디 하나 둘셋넷자 F샵 마이너 B7 뭐 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편해요. 그래서 세컨 기타가 애드립 반주할 때 그 노래 키에 맞는 2, 5, 1을 연주하는 이런 그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이게 정말 그 코드 진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아예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제가 애드립 한다고 여기서 우리 레슨생 중에 이렇게 쳐보라고 이거 두 마디 한 마디 하면 이게 제대로 못 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칸 치는 거 우습게 보지 말고 너무 쉽게 보지 말고 다른 리듬으로 많이 바꿔서 이 2-5-1을 많이 연습을 하시는 습관도 필요하시고 또 하나 그런 이렇게 이론적으로 2-5-1 또 2 대신에 4도를 써서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의 마이너만 인 3도 마이너와 6도 마이너만 그 키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배열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하면 사실 웬만한 어느 노래도 한 키에 6개의 코드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좀 이, 항상 그 여러분 그 제 앞에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1도 메이저,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메이저, 5도 7, 6도 마이너, 7도는 뭐 안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7, 플랫 5인데 일단은 이렇게 6가지의 키에 그 메이저 마이너만 잘하면 한 키에 3개의 메이저 코드와 3개의 마이너 코드를 가지면 사실 어떤 반주도 거의 다 하실 수 있어요. 7080 노래는 당연히 그렇고 요즘 노래는 거기다가 좀 특수한 코드들 텐션이라든가 블루스 코드 같은 게 많이 섞여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타 치시는 분들은 뭐 요즘 노래는 그거 요즘 노래보다는 조금 70, 80, 90 이런 쪽 노래를 많이 하시니까 충분히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갖고 연습을 하시고 어떤 노래든지 어느 한 키를 6개를 배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 키로 바꿔서 이렇게 불러보는 연습이 여러분들이 악보가 없이 그 다음에 반주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에요. 예.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첨부할 수 있겠지만 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니까 오늘 레슨생들도 한 거의 한 시간 동안 저와 같이 요 2-5-1 연습을 해봤어요. 예. 자 연습 많이 하시고 기타 뭐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죠. 예, 저도 뭐 한참 더 배워야 되고 그 배우는 과정도 즐거우니까 우리가 기타를 치는 거죠. 여러분 여름이 되셔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저도 오늘 단체 강의 두 개 끝내고 레슨도 많이 하고 지금 동영상까지 찍느라고 지금 뭐 밤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시면 언젠간 멋지게 애드립도 하시고 악보가 없어도 반주도 막 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윤기쌤이었습니다. 앵글에서 없어지겠습니다. 핸드폰 끌어가야 되겠다.